아, 반갑습니다. 어제 딥노화도 하시던데 안 피곤하십니까? 아유, 요즘 좀 스퍼트 내고 있어요. 방송 끄고도 노화를 하지 않으면 볼다이크까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캐릭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요즘 방송 끄고도 한 4시간 게임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진짜 극한의 진심 모드거든요? 앞, 옆에 자막 켜두고 노마이크 빡겜 방송이라도 하라고요? 야, 방송을 계속 보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야, 방송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새끼는 방송 키고 마이크도 없고, 캠도 없고, 노마이크 빡겜이라고 써놓고는 회랑 들고 있으면은? 회랑 몇잔 남았냐고요? 무수히 많이요. 놓친 거 아니지? 예, 이거 클로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링크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이제 떠상 보관 돼. 비다님, 제발 볼다이크 던전은 앙굽빛 아니라고 해주세요. 앙굽빛 느낌은 없는데? 앙굽빛 느낌 있나요? 나 진짜 전카 다 모으고 악추불추 5%인데 카멘 7장 때문에 말이랑 대화하기 싫어. 패배자, 난 5장 남았는데. 앞니가 매력적이라고요? 야, 오늘 면도 안 하고 왔는데 이거 수염 좀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요. 됐나? 아, 이거 수염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수염 보고 다시 그려. 됐다. 인중에 검은 알게 드셨네요? 그저께 장염 걸렸다는 사람인데 어제 회랑 뺐다가 장염 다시 고질 뻔했어. 회랑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 야, 근데 지금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루스타크 전 유저가 지금 회랑 지옥인 것 같던데? 그지?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회랑 다 빼고 있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회랑 없는 사람들은 차차하고 회랑 지금까지 빡빡이 안 돌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이양 물고 회랑 도는 듯? 도수 가격 엄청 내려갈 것 같아. 에보니 큐브 최소 랩이 1302인데 2티어 보송 사라지는 건가요? 이제 버스는 뭘로 결제하려나? 아마 내 생각에는 운영자가 그거 노린 것 같아. 지금 1302 캐릭도 이 태양 입장권이 나오잖아. 거기 가면 3레벨 보송 나오죠. 내가 봤을 때 공급을 좀 깎아버릴 것 같아. 왜냐면은 금제가 1하고 2하고 갭이 존나 크단 말이야. 내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단기간에는 패닉셀 플러스 지금 회랑 노예들이 계속 공장 찍어내야 되고 보석가 쭉 떨어지잖아? 그거를 이제 금제 이거 딱 나와버리면은 확 잡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찌찌찌찌찌 올라가지 않을까? 회랑 지금 다 털어야 되냐고요? 에? 아마도.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 봐봐요, 님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 회랑! 이게 에보니 큐브로 바뀝니다. 보상을 그에 맞게 준다고 했죠. 자, 띵크를 해봅시다.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 보상이 지금보다 좋을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 누구도 보상이 더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 동결 아니면 타락이야, 보상이. 도박하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미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좋아, 님들. 더 좋으면 이때도만 회랑 큐브 열심히 털던 사람들 연복이는 거라 무조건 하라. 나는 만약에 아 그냥 알바 없고 그냥 존버 하다가 보상 좀 깎여도 그걸로 만족하련다 하면 안 도셔도 돼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도는 걸 추천할게. 보석도 보석인데 카경 무시 못합니다. 이게 도감작을 해본 사람은 알아. 지금 경카 뭐 본인이 뭐 세구비 다 모이면 쓸거뭐 500만 600만 들고 있다고 나는 좀 카드 경험치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도감작 해봐. 진짜 카드 몇개 먹이면 끝이에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카드 경험치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감 있으면은 안 돌아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군단장을 포기해도 지금 회랑을 돌 거예요. 군단장보다 회랑이 이득이야. 그러니까 지금 숙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숙제 우선순위 1순위는 카던. 카던은 진짜 이거 무조건 1순위예요. 카던 1순위, 2순위는 회랑.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태의 숙제 1순위, 2순위는. 볼다이크 카던에서 에브니 입장권이 아니라 입장권 조각을 준다던데요. 아니 지금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입장권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야. 근데 지금 있는 입장권이 여기 보시면은 보스러시아 큐브 입장권은 재화 또는 대체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 아이템이 에보니 큐브 입장권이 되면 좋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1302 캐릭이 회랑 가지고 보석 찍어내는 걸 막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 즉슨 1302랩 1금제에서는 많이 안 줄 것 같다. 거래 가능 재화를. 그런 측면에서 침묵의 회랑은 높은 확률로 재화로 교체가 되고 그 재화는 씰링이 될 것 같은. 그게 내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건 내가 유추하는 거임 그냥.
그러면 아니 수바이다님 1490 미만 뉴비들은요 회랑 들어와서 뭘 얻나요? 강화했고 내 생각엔 강화제로 얻을 것 같아 귀속으로 아 큐브는 좀 후순이고 회랑은 먼저 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보상이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운영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회랑 3수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보석 가격 때문에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저거 보상 그대로 바꿔주고 4스테이지인 에보니 큐브로 바꿔줘 버린다? 보석 풀리는 거 어쩔 건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회랑을 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임 그러니까 지금 보석 구매 타이밍도 지금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보석 구매 타이밍은 22일 기점으로 이 일주일 사이 이때가 진짜 개 피크일 것 같아 골드 공급 존내게 늘어나는데 그거 보고 논리에서 패닉셀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보석 가격 미친듯이 떨어지거든 역대급으로 찍어버릴 것 같은데 무조건 털어 그냥 이참에 어차피 귀찮아서 영원히 안 털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털어 그래도 군단장은 재미라도 있지 난 그냥 할 만큼 해보고 포기할래 그게 정상적인 사고야 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할 만큼 하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이학물과 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다 털어놨겠지 근데 난 악착같이 다 돌 거야 방송 끄고도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어 요즘 눈 뜨면 하루에 로스트아크 12시간 넘게 게임함 절대 손에 안 봐 내가 이길 거야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아무리 해봐 뭐 갑자기 뭐 다음 주에 회랑 나온다고? 응 노방종하면 그만이야 형 이번 달 한도 넘겨서 이미 진 것 같은데 아니야 지혜의 정수로 이득 볼 거야 수바 형 4,000원치 캠 줘요 나도 손가락 플러스 웃어줘 감사합니다 형 6,000원어치 캠은 어떻게 켜줄 거야? 아 6,000원어치 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디아사 나오면 로아경제 박살날 건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 뭐 디아블로 나오면은 뭐 디아블로가 최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똥3는 그렇게 흥했나? 블리자드 안 봐도 뻔해 시장 경제 메커니즘상 우리 게임과 컨셉이 맞지 않아 삭제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 그냥 서버 불안하니까 막았겠지 또 그 꼴 나 디아블로 4 라고 할 뻔 저는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I love 블리자드 역시 게임은 디아블로 아닙니까? 인생 겁니다 그 유저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건 안 쓰고 있었던 건데 뭐 어떤 게임이든 그런 식으로 유저들이 안 쓰고 쌓아두고 있었던 거를 새로운 재화로 저 간냥이님이야? 죄송한데 간냥이님 토크 방송할 때 저런 부금 안 틀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부금을 틀어야 되는지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들으세요 잘 보세요 자 님들 이번에 회랑을 안 틀면 좆됩니다 회랑은 말이죠 이번에 안 틀면 로스타크 지금까지 1대1로 교환을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안 턴다? 인생 망합니다 진짜 이걸 안 턴다고요? 목숨 걸고 터십죠 지금 군단장 안 가도 돼요 군단장 보니까 지금 회랑이 보상이 더 좋은데 카돈 돌고요 군단장 가지마 무조건 회랑 무조건 회랑 무조건 안 가? 인생 망합니다 진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안 하면 게임 망할 것처럼 어필을 해야 된다고 큐브랑 회랑을 그럼 묵혀놔야 되냐고요? 쌩이 에보니 큐브 보상은 회랑하고 큐브의 보상을 합친 거야 근데 회랑 한 장이 에보니 큐브의 보상을 넘을 것 같아요? 못 넘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턴 게 맞다고요 지금 또 도지코인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미래를 그냥 기대하면서 아끼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정배라고 그걸 그때 가서 털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님이 10렙보석 뽑을 수 있는 회랑 입자권이 300장 이상 있는데 그때 가서 털어가지고 보상이 50% 이상 깎이면 어쩔 거야 돈이 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쌩이? 지금 터세요. 이야 완전 찢었다. 간다. 야야 내 옆에서 맞지 마. 그냥 떨어져 좀. 요. 오. 야 너무 많아. 아 정신 사나워 소나벨 하는데. 아니 수바 내 돈에 돌려줘요. 이따가. 두고 보자 홍이자. 현재 계속 안 떠라 벌 받아라. 레저는 아무리 돈에라도 좀. 이 얼굴. 그래 저렇게 싸울 거면 맨날 이상하게 채팅창에서 싸우지 말고 싸울 거면 돈으로 싸우란 말이야 응 니목이 20억까지 장기백 그래 니 말이 맞아 내가 봤을 때 제가 잘못했어 응 넌 평생 장기백 맞아 니 말이 맞아 쟤는 평생 장기백 볼 거야 응 이미 25강 우스무스 맞아 쟤는 25강도 아닐걸? 기자님 제 남자친구가 로아 한다고 연락 안 해서 화났어요 근데 군단장 돌면서 카톡 어떻게 하나요?
그 뭔 말이야. 전화해 전화. 그리고 웬만하면 그때는 좀 천천히 연락해. 높은 확률로 트라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여자친구랑 연락 안 되면 한 시간 있다 연락합니다. 그때 연락 계속 하면은 개빡친 상태로 전화 받거든요. 그니까 저 사람이 여자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남자친구가 게임하느라 연락을 안 받는다 반대야? 아 본인이 군단장 하다가 연락을 못 받는다고? 받지 마 그러면. 군단장이 먼저지. 남자친구는 한 명인데 같이 도는 군단장에는 7명이 있잖아. 7명하고 한 명하고 누가 대가릴 수가 많아요. 7명이 많잖아. 군단장이 먼저지. 남자친구는 내일 연락하면 되지. 근데 20대 연애라면 그럴 수도 있긴 해. 보통 30대 연애할 때는, 나는 30대니까 30대 연애할 때는 그냥 연락 한두 시간 안 될 수도 있지. 아니면 그렇게 싸우기 싫으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던가. 뭐야,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면 연락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미리 해놓으면 되지. 근데 웬만하면은 커플들끼리 싸우는 건 다 이유가 있음. 누가 분명히 싸우는 이유를 만드는 거야. 나 앞으로 따뜻하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코스튬 달고 말하니까 이상하다고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할 고민은 회랑을 지금 털지 말지를 고민하면 돼요. 뭐 이상한 고민 하지 말고. 날개 드셨나요? 따뜻하게 답변해주세요.